거지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러분들, 거지TV의 고지혜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에도 몇 번 했었었는데요. 따뜻한 다시마키 타마고라고 해서 그 말아서 만드는 그 계란말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레시피를 좀 오랜만에 새로운 멤버하고 같이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셰프님 왜 여기 계세요? 저 코지상께서 코지상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스시코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제가? 근데 보통 그 스시코지 그룹에서는 처음에 막 스시코지든 스시소라든 막 어디서 뭐 시작해도 뭐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결국은 일단은 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게끔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처음에 막 소라에서 뭐 요리 막 주방에서 하는 일들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하는 일들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스시코지에 불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금까지 배우고 왔던 거에 과연 그거를 자세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막 확인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셰프님께서 그러면 좀 짧게 다시 한번 좀 자기소개 해주시고. 스시코지에서 일하게 된 박소정입니다. 박소정 셰프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셰프님께서는 제가 최근에 그런 다시마키 타마고 그 계란말이 해봤나요?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그랬었구나. 여기 와서 두 번 했었나? 여기 와서 두 번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제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레시피는 알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받았던 거 있으니까 레시피는 아실 거라서 그거를 일단 설명 드리면서 일단 셰프님 지금 실제로 하는 거 제가 보고 그걸 코칭을 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큐! 자, 셰프님. 일단 제로도 소개해야 되긴 하지만 처음에 좀 어떤 가정으로 이제 이거를 진행할지 좀 알려주세요. 먼저 다시마키지라고 네, 다시물 베이스가 다시물 베이스로 만든 이제 처음 육수 같은, 육수 같은 쉽게 말해서 육수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랑 이제 계란이랑 새우랑 이제 미치발을 넣고 이제 계란말이를 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그 다시마키지라고 한 거 육수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육수에 들어가는 걸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 처음에 이거는 가쓰오 다시죠? 네, 가쓰오. 이미 뽑아낸. 네, 가쓰오 부시 다시가 315g. 네, 우슬고치라고 이제 국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50g. 네, 50g. 소금 2g. 소금 2g. 네. 네. 그리고 설탕 75g. 75g. 네. 네. 미림이 75g. 75g. 네. 사케가 75g. 이렇게 일단 이거를 믹스하면 이제 다시마키지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부터 일단 좀 비벼 볼까요? 네. 다 넣으면 되는 거죠. 설탕 네. 네. 75, 소금 2g. 간장, 우스쿠치 간장 이거 5g만 해서 50g. 그리고 미림 75g.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무게로 하죠. CC 말고. 네. 이렇게 하고 각소 다시도 315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이제 불에서만 너무 끓이지 말고 불에서 가열 조금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가. 네. 여기서 이제 설탕 녹을 때까지 너무 끓이시면 안 되고요. 네. 센 불 말고 조금 중불, 약불 정도에서 설탕만 다 녹을 때까지 이렇게. 소금이 조금만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집에서 하실 때 이게 설탕을 안 넣으면 마지막에 나올 때 뭐랄까요? 색깔도 좀 잘 안 나오죠. 수박 같은 거 먹을 때 소금 뿌리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단맛이 살아나요. 네. 네. 약간 그런 약간이 있고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도 꼭 소금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거 뭐라 그래? 한복? 한 꼬집 해주시죠. 설탕이 다 녹았거든요. 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차갑게 식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뜨겁지 않아요, 네. 시간이 있으면 그냥 이대로 식혀도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얼음물에 중탕해서. 네, 그렇게 아주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우가 들어가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냥 이거만 해도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뭔가 제로가 들어가야 되잖아. 보통 새우가 들어가도 됐고 예를 들면 뭐 게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에서 우마키라고 해서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음악기의 은은 은하기의 의요. 은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장어. 미물장어. 네, 미물장어. 은하기를 안에 돈째로 넣고 하는 게 있어요. 음악기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면난을 넣는 그런 버전도 있어요. 뭐 이자카야 같은, 일본에서 이자카야 같은 데 가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거는 바리에이션이 있으니까, 뭐 집에서 하실 때는 뭐 아까 세븐이 말씀하신 대로 햄? 라든지 그거 소세지 뭐 아무거나 넣으세요. 막 해본다고 하면 막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막 저희에서는 이제 새우니까 새우도 좀 잘라주세요. 이게 이거는 보통 일식당에서 많이 쓰는 그 노바시라는 새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흰다리 새우 쓰셔도 되시고 집에서 할 때 한 1cm 정도 크기로 네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일본 말로서는 미츠바라고 네. 하는데 한국말로는 참나물. 참나물도 이제 지금 향 때문에 저희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계란부터 해주세요. 그러면 맞다, 계란도 지난번에 제가 말했었죠. 네. 여기에 하나씩 하지 마시고 한번 여기서 마운드 했다가 이게 넣어주세요. 그 계란 안에 그 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뭐 깨끗한 계란이라면 이제 하나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셰프님께서 한 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해본 적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잘하신다. 이때쯤 깨져주시면 약간 예논프로가 되는데 이제 잘하시니까 이제 뒤로 해볼까요? 웃는 포인트도 좀 웃는 포인트도 좀 만들어주세요 셰프님. 그렇다고 해서 실수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완벽하게 잘하네요 두 개도. 근데 또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째로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아마 어쨌든 뭐 거기서 다 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것도 믹스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아까 창고 영상으로 그 마리아즈님 거 옛날 거 봤더니 이 과정은 그냥 믹서기로 했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뭐죠? 생이를 잘 잘라야 나중에 막기 할 때 좀 더 쉬워요. 그래도 좀 저는 여기서는 좀 어느 정도 생이를 좀 잘 짜는 식으로 믹스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만약에 소금을 안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보다 좀 더 하얘요. 조금 소금이 들어가면 이제 조금 또 약간 오렌지 색깔처럼 된 것 같대요. 계란 10개 아까 만들어주셨던 이 지 자체는 250g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째로 고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고를까요? 여기에 이 250g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250g. 아까 그 다시물도 315 이렇게 그 세심하게 했으면 끝까지 세심하게 가야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1g이라도 오버하면 진짜 역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셰프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다가 50g 됐네. 네. 그럼 다행이고요. 전부 다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새우. 넣고. 새우 몇 그램으로 할 수 없나요? 새우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로. 마리로. 그 다음 이제. 참나물은? 참나물 넣고. 주르기 부분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 부분만? 네. 그죠? 이거 한번 이제 섞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구우러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제 프라이팬. 이제 지금 그. 네, 기름을. 식용유? 네. 좀 들어왔고. 좀 약간 좀 뜨겁게 하기 전에 막 15분에서 30분 정도 약간 불로 조금 따뜻하게 해놓는 게 이제 코팅이 되니까 또 그 스무스하게 이제 계란말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도 좀 많았었어요. 그럼 한 번에 여기에 부어놓은 양이 얼마나 해야 되니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이거 국자라고 해요? 이거 여기에 180이라고 써 있는데 저도 사실은 항상 뭐 요리사라는 게 2000덕 이렇게 하잖아요. 네, 2000덕. 근데 그게 2000덕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시다 하실 것 같으니까 절반인지 뭐 3분의 4인지 4분의 3인지 뭐 그런 거 좀 알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 기름이 여기 버르시는 거죠?
안 떨어지게 최대한. 감사합니다. 나시마키 할 때는 처음에 그 이제 반죽이 들어갔을 때 소리가 나와야 돼. 어느 정도? 일단 첫 번째는 뭐 절반 60% 정도 들어갔네. 하이. 처음에 연습할 때는 너무 샘플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완전 익히기 전에 어쨌든 그 좀 남아있는 열이 때문에 그 불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말아주셔야 되는데 괜찮아 막 예, 좋아 근데 이 기름이 많이 쓰면 또 그 말하는 거에는 쉬운데 또 나중에 계란말이 시간 됐을 때 까맣게 돼요. 그것 때문에 뭐 바로 먹을 때는 뭐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뭐 그냥 무조건 기름만 먹었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는 양은 최대한 많이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한 3분의 7국자? 네. 절반 정도네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이 너무 약해가지고 좀 괜찮아.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이 너무 약해서 좀 답답한데 근데 또 아직 오늘 세 번째라서 연습할 때는 일단은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리고 처음에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 밑에 이번에도 두 번 말아주세요. 한 번 두 번.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게 진짜로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이게 세 번째로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반죽도 이제 새롭게 꺼낼 때마다 잘 섞여주세요. 그래야 이제 안에 새우라든지 그런 물건, 그러니까 그 재료들이 잘 섞이니까 그렇죠. 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소리. 말했잖아. 처음에 밑에 또 놓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밑에 쪽에 가져와야 돼. 그죠? 기본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순간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동시에 두세 개 나오잖아요. 이럴 때 역시 요리할 때는 멀티태스크라고 하는데 모든 일을 동시에 생각하지 못하면 이제 실수해요. 이번에는 한 번만 해봐. 그 앞에 조금 당겨주셔도 돼. 잠깐만. 이렇게. 제가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제일 다시마키 했을 때가 어디냐 거의 25살 때쯤에 했던 것 같은데 주말에마다 거의 30개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50개씩 했었나? 그 주에 뭐 거의 2-3일째 해놨다가 좀 런치에서 좀 바쁜 가게 했었으니까. 자 다시 말아주세요 한 번. 아 그리고 그렇게 좁아주시면 안 돼요 이 안에. 그죠? 완전 파손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셰프님 이제 마지막에 그 마무리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마무리할 때는 좀 불을 좀 약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마지막에 껍데기 저게 좀 더 그 뭐죠? 예쁘게 나와요. 그렇죠? 이것이 근데 뭐 세 번째라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 자 네, 일단 최대한 좀 너무 많이 기름이 발아도 좀 그러니까 하고 항상 이렇게 그러면 네. 금방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에 보여주시고 이만큼 이렇게 이거를 아까 네. 못 봤잖아.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고 다시 한 번. 아, 총 두 번? 두 번은 네. 이게 뭐죠? 지금 이렇게 치는 건 공기 빼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아까 접었잖아. 네네. 여기서 이런 느낌인데. 어. 벌었어요? 자, 잘 찍었나? 너무 빨라. 네. 하고. 이렇게. 젓가락을 거의 갖다 대듯이. 그렇죠. 네. 그냥 거기에 그냥 있는 거지. 그 네. 젓가락으로 한다는 것보다 네. 왼손으로 하는데 약간 좀 오버하게 않게 그냥 옆에 있는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조금 불이 약간 게 날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예쁘게 나와. 그러니까 불을 쐈을 때는 기버가 금방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거기가 좀 뭐랄까 잘 안 나오나 이게 벗었나? 네.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제는 코너를 이제 뭐랄까요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이거는 좀 다른 방법이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가 잘 되면 좀 잘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패신 다음에 이렇게. 어떠십니까? 잘 나왔죠? 네. 가운데 부분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한번 좀 잘라 볼게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따지도 않았고 오늘은 뭐 안쪽에는 박서정 셰프 했고 제가 뭐 마지막에 마무리 했으니까 저하고 셰프님의 뭐 콜라보레이션 했던 요거를 한번 좀 맛을 보시죠. 그러면 드셔보세요. 네. 뜨거울까? 짠.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약간 근데 좀 짭짤한 맛이 있죠. 네. 아까 2g으로 했었죠? 네. 1.5g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조금 짜게 느끼는 하니까 막 조금 레시피 조절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계란은 또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식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식었을 때 그 지난번에 같이 만들었던 이런 네, 그 격흐 같은 네. 그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식었을 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따뜻할 때 뜨거울 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중간에 이런 좀 따뜻한 거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막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셰프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많이 긴장돼요. 재밌는 이게 또 소라에서 찍을 때랑 코우즈에서 찍을 때랑 긴장도가 너무 다른데. 아 그런가요? 여기가 더 긴장돼요? 네. 근데 또 지금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지금 좀 방송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또 막 일단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이제 오늘은 포인트를 아셨을 거라서 앞으로 좀 연습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잘 생각하면서 잘 연습해주시면 뭐 잘 하실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도 혹시 뭐 집에서 이런 계란을 해본다고 하면 뭐 굳이 이 프라이팬 없어도 그냥 아까 저희가 보여드리는 걸로 믹스해주시고 이제 반죽으로 만들어주시면 그 맛은 느낄 수 있을 거니까 그 동그란 프라이팬이라도 이렇게 할 수는 아예 할 수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선영 셰프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출연해 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